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곤한 홀리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강아지가 3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빅 꿀잠을 자고 싶은데 제 침대에 늘 송이랑 구름이가 같이 자거든요. 그래서 빅 꿀잠을 잘 수 없어요. 왜냐면요, 현관문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우리 송이가 지랄을 해서 잘 수 없기 때문에 진짜로 심각하게 저는 그래서 늘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제 잘 때.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호캉스를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영상 주위에서 보셔야 될 점은 정말 아무짓도 안 하고 진짜 아무짓도 안 하고 나무늘보가 컨셉이에요. 재밌게 봐주세요. 진짜 이러고 잘 봐. 차가 막혀서 차에서 시간 다 보내겠어. 차캉스네, 차캉스. 오늘 영상의 제목, 집이 최고다. 고속터미널에 있는 JW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 왔는데 세상 세상, 서울차가 여기 다 모였어요. 안 그래도 맛있는 것도 못 먹는데. 여기 뷔페가 저녁이 1인에 12만원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나는 풀밖에 못 먹는데 풀을 12만원어치를 먹긴 화딱지가 절로 날 것 같아. 여기 그것도 있다 엄마, 킹크랩. 그냥 우리 오늘 호캉스 할까? 예약해야 될 텐데. 나 확실히 여드름이 여름에 나는 것 같아. 이 폭염이 되니까 피부가 습하잖아, 습해. 난리 브러스가 났어요. 겨울에는 가만히 있어도 좋더만. 왜 여길 잡았어 아빠? 아빠! 이 복잡한 데에다가 어차피 먹지도 못하는 거를. 여기가 잘 맛있대. 호텔 서울에서 조식 포함했지요. 조식 포함해서 룸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디럭스. 디럭스? 거기 했는데 1일에 50만원. 50만원이면 레고를 몇 개 살 수 있는 거야? 레고 큰 놈으로 하나 사던가, 아니면 여기 레고 파는데 호텔방에서 레고나 하나 맞출래? 나랑 호텔방에서 레고 맞출래?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안 아프거든. 힘들어. 8층에서 원래 체크했는데 8층이 공사 중이어서 9층이에요. 예쁘다. 예쁘고 못 먹는 것. 자막 달아주세요. 예쁘고 못 먹는 것. 엄마만 먹으면 안 나는데? 엄마만 먹어. 뭘로 먹어줄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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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에 묻었네. 막 먹어. 일부러 묻힌 건 아닌데. 갔냐? 갔냐? 오자마자 알아보시는 거? 갔냐? 갔냐? 어때? 나? 너무 달고. 살쪄, 그런 거 먹어. 어떻게 하니? 그런 거 먹으면, 살찌면. 병원. 너무 달고. 냄새만 맡아봐. 무슨 냄새나? 버터. 저런 거 먹으면요, 한이 원 한 달 더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 더 많이 들어요. 바짝 하는 게 나아요. 엄마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시원한데 언니가 같이 놀러 온 느낌 들지? 근데 되게 혼자 잘 먹는다. 그건 어때? 속에 보여줘. 이거 가자,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밑으로, 밑으로. 아, 맛있겠다. 생각보다 안 달아. 진짜? 근데 엄마 카카오는 먹어도 되지 않아? 한 입만 먹어. 그래? 나는 초코 부분 먹으려고. 카카오 72%만 나. 이게 맛있다. 약간 아보카도 샌드위치. 그쪽 말고 저쪽으로 샌드위치. 바질. 바질이야, 바질. 애기들한테 미안하지만 노 키즈존이 왜 있는지 알 것 같아. 저 3kg 빠졌거든요. 한 달에 4kg 빼졌는데 지금 일주일에 3kg 뺐어요.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당근 케이크 맛있겠다. 맛있지? 맛있지? 분량이 안 나와. 왜냐면 봐봐, 지금 브이로그잖아. 내가 지금 하나도 안 먹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운동하는 걸 찍으면 되잖아, 브이로그로. 근처에서 이거 100kg 가는데 밥이 있냐? 아, 내가 할게, 주중. 아, 진짜.
엄마 봐봐. 없어. 이건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예약하신 분 신분증 필요해요? 아, 이현재 부모님 본인 부모님이 아니신가요? 네. 아, 아빠가 예약해줘서. 아, 아버님은 접속 안 하시고요? 네. 혹시 핸드폰으로 보내신 거라도 있으실까요? 왜냐면 고객님께서 외국에 산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네? 누구요? 이현재 고객님. 네? 현재 맞죠? 네, 이현재 고객님. 네. 아, 네? 네, 아, 제 걸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엄마 가고 싶어요. 아니, 체크인이 우리 3시잖아요. 근데 왜 5시에 올라가죠,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원래 이거는 호캉스가 아니에요. 오. 진짜 구름이랑 소영이랑 없이 잘 때 여기 와야겠다, 그치, 엄마? 짠! 오빠가 아주... 아주 발랄한 곳을 정해줬네, 본인 안 온다고. 진짜 잠만 자란 뜻인가? 엄마, 우리 어쩔 수 없겠다. 저녁 먹어야겠어. 억울해서 여기 못 가. 야경은 무슨... 열어주세요. 근데 이거 어떻게 켜요? 선생님. 안 꽂았잖아. 아, 어머, 너무 촌스러워. 아, 짜증나. 강우 형이 벌써부터 웃을 생각해. 자, 오늘 걸스나잇이에요. 잠잠 안 돼요. 나 50대거든. 왜 50 몇 살인지 안 말하고 왜 50대라 해? 51살이거든. 잠 못 자면 안 되거든. 그녀의 캐리어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별거 없어. 내 것. 유나이드 투덤. 플레이버즈가 있고요. 스시가 있고요. 그릴 요리가 있고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딤섬 메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룸 서비스는 어디서 봐요? 오자마자 블랙퍼스트 그걸 봐. 콥 샐러드도 있다. 양상추, 닭가슴살, 베이컨, 토마토, 블루치즈, 계란, 아보카도, 렌치 드레싱. 닭고기 냉채도 있어. 그럼 여기서 먹자. 한우 플러스가 있잖아. 원불이 버거 만드는 거는 42,000원이래. 먹는 게 아니야. 내가 원래 여기 혼자 올라 했거든? 왜 엄마 데려온지 알아? 혼자 자기 무섭거든요. 호텔 이불이 다 했다, 진짜. 나 제발 호텔 이불 사줘. 제발 말 잘 들을게. 싸. 두바이에서 미의 기준이 홀린 아니겠지? 그럼 좋을 텐데. 하루 여기 와가지고 있는 거 좀 돈지랄 같긴 한데 괜히 놀러 온 느낌 들고 짜릿해. 새로워. 잘 자. 응. 아침까지 자보도록 하자. 그래, 밥 나 혼자 먹고 올게. 엄마 좋긴 하지? 응. 어떻게 송이랑 구름이 소리가 안 들리지? 이러잖아. 드라마에서 재벌가 딸들이 가출해서 호텔 오잖아. 아가씨가 가출하셨어요. 바로 저희 호텔 쪽으로 연락해보세요. 이런 거. 우리 엄만 주영이가 가출했어. 가만천애비도 기집애 정신 차릴 때까지. 나 가출하면 어디 가야지? 사무실이나 봉화나 이모네. 이따 목욕이나 아주 대차게 해야겠다. 내가 또 향기 나는 바디워시 갖고 왔거든. 향기가 난다고? 이게 바디워시야. 근데 스크럽이 돼. 그래서 내가 다리 매끈매끈하잖아. 나 요즘 스크럽 옛날에 쓰던 거, 누구한테 하나 받은 거 쓰던 거 며칠 전에 버렸는데 잘 됐다. 뭐야. 너는 꼭 좋은 거 있으면 혼자 쓰려고 그러더라. 엄마도 맛있는 거 혼자 먹으려 하잖아. 아니, 너만 하려고. 무튼 이거 딱 닦고 나지. 그러면 몸에서 바디워시랑 진하게 난다. 그래가지고 그 헬스하고 가져가서 한다. 근데 오늘도 가져왔어. 대차게 한번 씻어보자. 엄마 아빠랑 어떻게 만났는지 썰 좀 풀어주면 안 돼? 싫어. 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어디서 만났는지만 말해줘. 어디서 만나? 직장 동료였지. 사내 연애라고 들어봤니? 설렜어? 뭘 설레. 설레는 것도 없었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여기 충격 이런 거 해주세요. 내 사내는 내 사내인 강우영이랑 이런 애들밖에 없는데 회사가 더 커져야 사내. 아, 큰 회사였잖아. 사내 사내들 좀 들어. 선배님 선배님 이러고 돌아다녀. 엄마가? 왜 내 사내에는 그런 사내들이 없냐.
진짜 사는 애들 있긴 있어. 김아람, 손지수, 강하영. 대찬산 애들. 눈물 흐른다. 우리 눈물. 나는 누우면 눈물 흐른다. 진짜 세상이 다 조용하네. 석식 그 토요일 저녁 2부로 두 명 예약하고 싶은데요. 그럼 그냥 가도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뭐라고? 만석이라고 둘 다? 아니, 1인 12만 원 먹는 사람들 이렇게 많다고? 룸서비스나 시킬까? 그래, 룸서비스 시켜라. 지금 물어봐야겠다. 얼마나 걸리나. 아니, 218석이야. 나 이거 먹으러 온다, 언젠간. 싫어냐고. 네, 혹시 오늘 예약 가능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유식하겠습니다. 네. 엄마, 우리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 싫어하니? 밥을 먹으려 했는데 만석이래요. 이 호텔 모든 데가.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 나만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만 출근하고 퇴근하고야. 이렇게 문화생활도 좀 해야 되는 건데. 먹을 게 없어서 엄마랑 신세계 식품관을 갔어요. 왜냐면 뷔페는 다 여기도 다 만석이에요. 그리고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일단 그냥 식품관에서 조금씩 사서 맛보는 재미가 또 있으니까. 먼저 산미 연어 초밥이랑 충무김밥, 그리고 아오리 사과랑 파프리카랑 만두 사왔어요. 저 넓은 뷔페에 우리 둘이 갈 자리가 없다고? 내 말이. 주영이 생일 때 다시 합니다. 좋아 좋아, 세팅 잘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이거 할까 한번? 정혜입니다. 안녕하세요, 홀리. 홀리 엄마. 아, 정혜입니다 해야지. 애칭 정혜야. 아, 정말. 우리 엄마가 이모 연애할 때 이모부랑, 그때 우리 엄마는 임신을 해 있었는데 정원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야 너. 나야? 날 가지고 있었는데 이모한테 충무김밥을 좀 사달라 했대요, 데이트 날에. 근데 이모가 이모부한테 집중하느라고 까먹고 온 거예요. 우린 울었대요. 하루 종일 내가 이것만 기다렸어. 근데 세상에, 그러면 지지배가 그냥 맨손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 엉엉 울었어.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엄마 맞지? 삼미초밥. 그건 안 먹고 싶어. 왜? 별로 안 좋아해. 고마워. 한 입만. 이거 먹고 운동하면 되지. 운동하냐고, 안 하니까 문제지. 나 이제 고기 싫어. 아니, 메리어트 호텔 뷔페에 우리 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싫어하냐? 먹고 대차게 목욕이나 하자. 뭐가 제일 맛있나요? 저는 이거! 나도. 가수원 집 딸이잖아. 내가 어렸을 땐 사과 위에 누워 자랐단 말이야. 사과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 사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 올라앉아서 사진 찍은 거 있는데. 그 사진 찾아야 되겠다. 지나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걸 밝혔는지. 원래 신생아들이 완전 신생아 때 태어나서요. 응? 분유를 20 먹는데 20. 근데 3일 만에 태어나는데 간호사 언니가 얜 좀 많이 먹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먹는데요? 80요 이래. 네? 그게 많이 먹는 거야. 나도 모르니까. 다른 애들이 20 먹어요. 어머, 근데 진짜 정원이가 태어났는데 걘 20도 안 먹어. 그니까 내가 80 먹던 애를 키우다가. 꿀잼. 나도 우리 엄마가 창피해. 너도 내가 원망스럽지. 나도 우리 엄마가 원망스러워.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살 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짝이 옷만 입고 다닐 거야. 짝 달라붙는 거. 꽃 하나 꽂아 그럼. 엄마, 우리 둘만 있으니까 좋다, 그치? 꽃님이 성이 없으니까 너무 행복해. 지지배들 지금쯤 엄마랑 언니가 보고 싶겠지.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지금 아빠랑 눈이 노랗게 들어앉아 있겠다. 아빠 세 명 다 만져줘야 되잖아. 어머, 그거 혹시 살? 카메라가 그런 거지? 살이야. 아니야, 나 이러시면 괜찮은데. 금복주? 나 금복주 뭔지 알아? 아니. 예전에 찾아봐, 금복주. 왜? 너 닮았어. 누군데? 금복주 찾아보라니까. 뭐야, 감동적이야. 벌써 웃기네. 아, 엄마. 혹시 얘요? 어. 우리 둘이 이러고
극복 주인이지. 얼굴 좀 닮지 않았어? 금복주라니. 어떻게 집사님이 그런 소리를. 아, 호텔 델루나 너무 재밌어. 미친 것 같아. 장만월씨 마음에 쏙 들어. 자, 씻을 건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게 아까 전에 엄마랑 말한 바디워시거든요. 세인트 이브스 후레쉬 스킨 애프리콧 엑스폴리에이팅 바디워시인데 여러분 이거요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향이 너무 좋아서 나 이거 진짜 들고 다니잖아. 그리고 이게 지금 8,900원인가 이래요. 용량이 엄청 많죠. 이건 제가 살구향이에요. 살구. 그래서 바디워시도 되고 각질도 돼요. 스크럽이 들어있거든요. 호텔 오늘금이 제가 가져왔어요. 이런 제형이에요. 근데 약간 절대 자극되는 스크럽이 아니라요. 있는 듯 없는 듯한 스크럽이어서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향이 너무 좋아요. 이게 살에서 나요. 제 살에서 이 냄새는. 8,900원인데 아 진짜 사보세요. 진짜 추천템이야.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올리브영, 롭스, 랄라블라 다 있대요. 이게 일단 이거 살향이고 제 최애 향은 살구예요. 근데 블루베리는 스크럽 기능이 없고 살구만 스크럽 기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향이 너무 좋고 제가 헬스 다니잖아요 여러분. 헬스 다니면 저는 이제 사무실 가기 전에 샤워를 해요. 샤워를 하는데 헬스에서 땀을 쫙 빼고 얘로 샤워를 딱 하고 맡아보세요. 향이 너무 좋아. 그 은은한 살구향인데 이게 400ml에 지금 8,900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져왔고요. 일단 그 다음에 스킨케어로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페이셜 카밍 미스크. 시카페어 라인 중에 제가 미스트 가져왔고요.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노니. 노니는 조금밖에 안 남았어. 요즘 좀 트러블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에바님이랑 후니언님이 좀 좋다고 해서 저도 요즘 잘 바르고 있어요. 예, 이거 닥터자르트 거. 원래 시카페어 크림도 제일 잘 바르는데 오늘은 제가 가져왔어. 그 다음에 세수하고 제일 먼저 바르는 넘버즈인 워터 세럼 0번. 넘버즈인의 세럼이 0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10개야. 얘는 1번이고 얘는 꿀광 4번. 근데 요즘엔 얘를 좀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얘 이거 시카페어 버전. 이거 시카가 아니야. 이거 초록 흰색? 초록 뚜껑인가? 하여튼 얘 라인 크림 잘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씻어볼까요? 오, 스펀지. 몸 닦는 스펀지인가 봐. 얘한테 묻혀서 닦아볼게요. 호텔 오면 물 한번 받아줘야 되거든요. 물이 아까우니까 조금만 받을게요. 거품 소리. 네일 아트. 패디. 스크럽이 있어요. 살다 몸 쉬는 거. 세인트 이브스 바디워시가 약간 저는 솔직히 여러분 말 한번 말씀드리면 저 목욕탕 못 가거든요. 백화점에서도 오늘 방금 백화점에 내려갔는데 아는 척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 진짜 목욕탕 가면 대인기피증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탕 못 가서 사실 때 밀기도 너무 이태리 때 타월이 잘 밀려도 맨날 밀어주기에는 자극되잖아요. 근데 이게 스크럽제가 있으니까 짧은 바지 입잖아 요즘에. 그럼 다리가 하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런 약간 멜랭말랑한 그런 걸로 문질러주면 매끈매끈한 다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약간 그래도 사람이니까 털은 있어서 비트 같은 그런 제모크림? 제모크림 살짝 해주면 되게 다리 광 나면서 딱 털 다 없고 그 다음에 세인트 이브스로 살짝 닦아주면 이제 향이 너무 좋아. 살구향이 실생활의 각질 제거 바디에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 이 알갱이가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아요. 나 양이 너무 많아서 좋은 것 같아. 맡아보세요. 다 식었다. 일단 한 약 먹고요. 저는 이제 카메라 켜면 이거 보여주는 습관이 있어요. 아, 나 여기는 왜 자꾸 이럴까? 괜찮아졌다. 어제부터 또 이러네. 저는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냐면
갑자기? 저는 가리비 좋아하고요. 가리비, 이만한 가리비 팔잖아요. 알 찌면 가리비랑 킹크랩, 대게, 꽃게, 달콤한 맛 나는 거. 솔직히 나 고기보다 해산물 더 좋아해. 나 해산물 중이야. 아, 나 힐링보드 안 가져왔다. 아, 여기 피부가 꼬칠꼬칠하지? 또 한 번 돌입을 해야 되나? 논의. 시카페 헤어크림 가져왔어야 했는데 왜 그걸 안 가져온 거야? 아까 전에 집에서 나올 때 짐 쌀 때 아침에 쌌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있었단 말이야. 호텔 델루나. 그래서 엄마가 싸줬는데 이렇게 썼어. 티트리? 좀 묽어서 깜짝 놀랐어. 처음엔. 듬뿍듬뿍. 저 지금 턱에 여기가 여기 좀 건선이 또 생기고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건조하죠? 여기 엄청 딱딱해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이러지 마세요. 머리 말립시다. 힐링보드가 없으니까 빠르게 마르고 자야 돼요. 내 냄새 맡아봐. 이게 엄마가 더 진해. 이거 또 챙기고. 이게 앞면이 엄청 상큼하죠? 무슨 미국 바디워시 같죠? 저자극 피부 테스트 완료했대요. 오. 자기 전 칼로코트. 칼로코트 먹으면 살은 모르겠고 똥이 잘 나와요. 똥이 잘 나오면 살이 안... 헉, 맛있겠다 저거. 아. 먹고 싶냐? 어머 근데 정준하님 진짜 실제로 보면 살이 안 쪘다니까? 먹고 싶냐고? 먹고 싶은데. 이제 머리물이 슬슬 빠지고 제 머리는 이제 진짜 거의 지금 이게 무슨 색이지 모르겠네. 단발로 싹둑 잘라볼까요? 엄마 저 단발하면 안 돼요? 저 단발머리 하고 싶어요. 아 나 왜 요즘 피부 안 좋냐고. 아 진짜 피태기야 피태기. 오늘은 드디어 아침밥을 먹어요. 엄청 기다렸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10팀 기다렸어. 10팀 미리 결제를 해놔가지고. 오믈렛 케찹 뿌릴 걸. 대박. 먹을 수 있는 거 사는 거 알아.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저희는 이제 집에 갑니다. 저 잠 잘 잔 게 제일 최고여서 밥은 뭐 그냥 그렇다 치는데 저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왜냐면 송이랑 구름이가 없어가지고 잠을 너무 잘 잤어요. 가끔씩 이렇게 본질하라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조식은 먹지 마세요. 싱거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우리 많이 예뻐해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